네, 안녕하세요. 조시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명마 바리오스를 타고요. 수도성 동부 관문 위쪽에 이런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수도성 정예펠로인 잔인한 스카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잔인한 스카는 공격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반에 데리고 다니기 되게 좋고요. 약간 여기 북서쪽 움푹 지역, 그러니까 움푹 약간 들어간 지역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길들이기 조건은 별다른 조건은 따로 없고, 레벨이 낮아서 좀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동 속도도 빠르고 기력도 높아서 이제 많이들 애용하는 그런 펠로입니다. 그럼 한번 잡아볼까요? 요 안쪽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아, 저기 있네. 깜짝이야. 네. 생긴 거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배고픔 표범이랑, 배고픔 표범이 보통 레벨이 9고요. 잔인한 스카도 아마 레벨이, 같구나.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애들은 선공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격을 하죠, 먼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잔인한 스카를 잡기 전에 배고픈 표범들을 모두 어그로 끈 다음에 얘들을 먼저 잡아준 후에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 싹 어그로를 끌어서 간단하게 잡아주고요. 무슨 요리하는 것 같다. 얘부터 먼저 끌어서 잡자. 잡았죠? 사이너스가 죽이면 안 되지. 도망가, 도망가. 우리 타야 될. 와, 끝까지 쫓아오나? 우와. 아, 그치, 그치. 돌아갔죠? 자이낸스카 때려서 죽이면 안 됩니다. 자, 몰래, 몰래. 저기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뒤에서 살금살금 가서.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살금. 가가지고. 애들 안 뜨게, 조심해서. 으라짜! 아이고! 실패, 실패. 실패, 실패.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는 이유는 내가 널 다치게 할까봐. 도망가. 지금 제가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얘네 죽일까봐 내가. 근처에 가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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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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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좋아. 실패. 50% 떴어요. 제발. 제발. 억제하기. 얘 되게 사납다, 얘가. 진정하기. 교각! 빠밤! 네. 나오자마자 이 녀석. 표범이 나왔죠? 가뿐하게 제거해주고. 기력이 높다라고 그러는데, 명마 바리오스도 기력이 높다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보죠. 명마 바리오스가 960. 물론 이제 레벨이긴 하지만, 기력이 960이고, 잔인한 스카는 580. 기력은 뭐 명마 바리오스가 워낙에 탁월하게 높으니까 상대가 안 되고, 어금니 포치가 608. 잔인한 스카가 580.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이제 이동 속도가 8.0이고, 초당 공격력이 50이래요. 52. 초당 공격력이 굉장히 높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어금니 포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어금니 포치는 물리 방어력이 182야. 얘는 118이고. 초당 공격력이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금니 포치가 훨씬 좋네. 하지만 잔인한 습관은 왠지 간지가 나는 것 같아.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이 정도 외모로 생겼으면, 이 정도 외모로 생겼으면 기력이나 공격력 따위는 상관없잖아. 네, 레벨 9의 중형 잔인한 스카이였습니다.
빠밤. 이게 그늘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잘안 보인다. 잘 보이는 데로 와서 이쪽으로. 잘 보이는 데로. 이렇게 생겼어요. 고놈 참 잘생겼다. 네, 이상 잔인한 스카였습니다. 잔인한 스카도 리젠 되게 느리대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된다나? 그래가지고 잡기 되게 힘든데 오늘 이렇게 운이 좋네 다들. 잔인한 스카였어요. 뿅.